오늘 예약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자기를 데리러 오래. 어, 진짜로? 나와 계셔야 되는데 안 나와 계시네. 우리가 보시다 가자. 아티스트로서 좀 거듭나려고 제 미래를 좀 하고 싶어 개인적으로 네, 해서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리려고 공간을 좀 무리하게 좀 마련했어요. 야. 아니 근데 이제 집안에서는 보통 네.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홈쇼핑을 또 하려고 했어요. 막혼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우현실 선배님하고 저하고 극단 선후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얘는 아주 후배라고 하지만 이런 선배 같은 후배가 어디 있어요. 얘 싫어요. 얘는 선배 거의 그런거죠. 저희가 주스 갖고 올게요. 주스 그래,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 아줌마! 냉장고가 봄이 어디 갔다. 어머! 제발 너무 많다. 어머! 어머! 이걸 이렇게 쳐서 이거를 따야지, 자기야. 어? 이거 처음 먹으나? 우리는 주스 주고 자기도 뭐 챙겨 먹어. 나도 이렇게 챙겨 갖거든.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자, 우리 국민고모 아예 대신 타주셔서 대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고모 소개도 이제 안에는 뭐 있는지 이렇게 또 이렇게 세트로요. 어머, 늘어나, 늘어나. 왜 이러냐. 내가 누나보다 얼굴 보잖아요. 그렇게보다 그렇지 않아. 왜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또 이제 양산도요. 저는 아주 귀엽게 오늘 택시 타고 네. 제가 꽃시장에 좀 가야 돼가지고 햇빛 많이 따가워요. 예쁘다. 오늘 뭐 어디 가신다면서요? 근데 죽으로써 봄이 되니까 이 바깥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집 안으로 모아 모아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꽃시장에 네.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려고 이렇게 택시를 불렀는데 매니저였어요? 저는 아나운서계 전원주예요. 그래서 혼자 운전하죠. 운전이 총알 택시 수준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눈에 차지도 않고 웬만 하루에 눈에 차는 사람은 너무 비싸고 예, 그래서 그냥 지금 당분간은 혼자서 지금 자리 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피곤하다. 오늘 진짜 피곤하고 나는 벌써부터 진땀나고 지겨워지네. 일단 갑시다. 예. 형진 씨 이거 큐카드 없으면 말도 못할 거면 들고 들어. 아유 철저는 항상 해야 돼요. 오늘은 누나가 다 해. 왜? 영실 언니한테 다운된 겨? 너가 없겠어, 너가 없겠어.